나는 사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. 어? 근데 오늘 여행의 주된 목적이 아직까지 시간이 안 나. 근데 뭔가 이상하긴 하다. 그치? 나도 잘 시간 안 나. 왠지 이렇게 했다가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뻥이다 이놈들아! 헤이크들! 헤이크들! 됐다.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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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어? 은퇴 축하합니다. 말 아껴. 일부러 장난 쳤죠. 맞아. 그래서 아니 행일 때문에 많이 웃었어요, 진짜. 그래, 오늘 같은 날 뭐 이게 처지어 있지 말자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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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즐겁게 보내주는 것도 우리만의 방식이야. 응? 우리 그러면 딱 4년 전처럼 이제 복장 좀 갖추고 네. 어? 의식을 이제 준비합시다. 어떤 의식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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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식. 집단가. 우리는 몰랐어, 저때까지만 해도. 의식. 집단가. 나는 딱 보이더라고. 앞에서. 작은 이벤트인데. 야, 우리 벌써부터 이러지 말자. 진짜로. 아니, 이게 작은 이벤트. 그냥 작은 이벤트인데. 너 이대로 잘 수는 없잖아요. 이거 뭐 김치찌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. 오빠 뭐야? 아유, 벌써부터 이러지 말자. 오? 그래요? 어, 진짜로? 진심? 진짜 우는 거? 에이, 아니야. 아니야, 저 오빠 그 삼겹살 기름. 아니야, 진. 이거 뭐지? 아, 고추가 매워가지고. 고추가 맵더라. 물 마셔. 아유. 어떻게 해? 뭐야? 이거 뭐지? 어, 형, 죄송해요. 뭐, 처음부터 사실 물풍선 같은 상태였어요, 사실. 며칠 전부터 저는 집에서도 계속 혼자 울었고 안 보이려고 했었죠, 그런 모습을. 그냥 밥 먹다가 이제 밥 다 먹었으니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어서. 오빠 너무 너무스럽게 울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장난인 줄 알고 그냥 아니 막 이러고 막 했는데 진짜 찐 눈물. 아유.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. 오빠를 되게 안아주고 싶었어요. 다 같이 해요. 아니 빨리 치우자. 그래요. 너 가서 저기. 네 이제 화사 의원님 저기 가잖아요. 화사야. 아니었네. 안아주는 거 아니었네. 제 성격이 끝끝내 못 안더라고요. 잘하고 있어. 화사 잘하고 있어. 우리 방식이야. 그래, 그게 화사 방식이야. 이래놓고 모레 헬스장에서 만나면 얼마나 창피할까. 자. 그런 얘기는 모레 해.